페이지 4페이지. 언어의, 언어와 국어, 그래서 언어의 본질. 간단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수업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단원이 예전엔 시험 문제에 제법 나왔던 단원인데, 최근 2, 3년 사이에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라도 한 문제라도 나오면 풀어야 되니까 알고는 지나가야 되겠죠. 자, 언어의 본질에서 첫 번째 기호성 탑니다. 기호성. 예, 언어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어떤 성질? 첫 번째 기호성 탑니다. 기호성. 예, 바로 언어 기호야. 언어 기호. 기호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 상징성을 갖고 있어. 상징성. 그래서 기호도 영어로 심볼이고 상징도 영어로 심볼.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그 교통 신호등에서 빨간불은 서라고, 다음에 파란불은 가라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 기호죠. 그러니까 언어도 뭐다? 기호다. 그래서 언어 기호는 음성의 연쇄, 음성이 연쇄, 순서대로 결합을 하는 게 연쇄예요. 순서대로 이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곰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을 때, 이때 자음, 모음, 자음으로 돼 있죠. 이때 이 자음, 모음, 자음을 합해서 부르는 말을 뭐라고 그래? 자음, 모음을 합해서 뭐라고 불러? 따라해. 음운. 여기 지금 내가 알기로는 5명을 제외하고 너댓명을 제외하고 다 종합방광이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죠? 근데 또 들으니까 좀 새롭죠, 그죠? 자, 음운이라고 그러는데, 자음, 모음을 음운이라고 하는데, 이때 곰 할 적에 기역과 오와 미음이 동시에 발음 나는 걸까? 아니면 순서대로 발음 나는 걸까? 증명해봐. 예, 우리가 발음할 때, 곰, 이렇게 발음합니까? 곰, 한 방에 하잖아. 이렇게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를 뭐라 그래? 음절, 따라해. 음절. 음절.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마디. 소리의 단위를 뭐라 그래? 음절. 한 음절은 한 방에 소리를 내잖아. 곰하지. 그 옴 이렇게 발음 내는 사람 없잖아. 그죠? 증명해봐라. 학문은 뭘 해야, 뭐가 가능해야 학문이야? 증명을 해야 학문이에요.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만약에 기역, 오, 미음이 동시에 발음을 난다면 이 순서를 바꿔도 소리값이 같아야 돼. 그치요? 근데 바꿔봅시다. 소리값이 목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이렇게 나와서 곰이라고 발음이 되는 거. 얘는 순서가 이렇게 음운이 이렇게 배열돼서 뭐라고 나와? 목이라고 발음되는 거.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바꾸니까 소리값이 달라지는 거로 봐서 아주 미세하게, 아주 빠른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자음과 모음 자음들이 어떻게 순서대로 이어져서 발음이 되는구나. 그래서 연쇄. 이게 형식에 해당해, 형식. 소리, 말소리는 형식. 근데 이 형식만 있다고 해서 언어가 되느냐? 아니죠.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 뜻이 있어야 돼.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이 내용, 이게 다 뜻이 있는 말들이죠. 뜻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바로 이 뜻, 의미가 내용에 해당.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한결같이 뭐와 뭐로 이루어진다?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호성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따릅니다. 자의성. 언어의 본질 문제가 나오면 가장 많이 답으로 등장하는 게 자의성.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이런 거 같이 하면 안 되는데, 문제가 나왔을 때, 언어의 본질 문제가 나왔을 때, 열 문제 중에 여덟 문제 답이 자의성이야. 예, 언어의 본질 문제가 나왔는데 도대체 모르겠어. 선택지 보니까 자의성이라는 게 있어. 사회성도 있고, 자의성 찍어. 거의 맞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 자의성은 이렇게 음성과 말소리와 다음에 뜻이 결합을 할 때 필연적으로 결합하지 않는다. 만약에 필연적으로 결합했다면 이 세상의 언어는 딱 한 종류밖에 없어야 돼. 그렇죠?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 세상의 언어는 딱 한 종류였어요. 그랬는데 인간들이 하나님까지 한번 가보려고 높은 건물을 짓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바벨탑이야. 그 바벨탑이 거의 완공이 돼서 하나님 위치 정도까지 갔어. 하나님이 그냥 안 보죠. 이 기독교 하나님은 잘 삐져.
그 하나님이 이제 벌을 이게 감히 어디 인간들이 따시들이 그러고서 그 바벨탑을 쪼갠 게 아니야. 어느 날 한 순간에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 바벨탑 건설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싹 다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야. 싹 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이 통하니까 바벨탑 건설이 됐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보니까 말이 안 통해. 하나도 통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다 각자 다른 말을 쓰고 앉았어. 그래가지고 바벨탑 건설이 중지됐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어디에 적혀 있어? 성경에 적혀 있어요. 네. 그게 뭐냐? 바로 언어의 자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의적이다라는 얘기는 우연적이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고 우연적이다라는 말은 필연적이다라는 말하고 반대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약 160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를 한다고 그래요. 160개 이상의 언어가. 그런데 문자는 언어는 160개 이상이 존재하는데 실제 사용되는 문자는 10개가 안 넘어. 문자는 되게 적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자부심을 느껴야 될 게 뭐냐. 언어는 160개 이상이 사용되는데 문자는 정작 사용되는 문자는 10개가 안 넘어. 그중에 1억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한글이 당당하게 사용되는 10개 안 되는 그 문자 중 하나고 우리 한글이 바로 세계 공용 문자예요. 몰랐어요? 참 이런 걸 왜 광고 이거죠. 세계 한글이 세계 공용 문자가 돼 가지고 지금 그 뭡니까? 글자가 없는 소수 민족에 수출을 해요. 우리 한글을. 그 지금 현재 세계 민족이 글자가 없었던 세계 민족이 우리 한글을 쓰고 있어요. 벌써 20년 됐어요. 그때 그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한글날이 국경일이 아니었어. 아, 나 참 정말 성질나. 그때 국경일이 아니었었어. 한 20년 정도 된 것 같네. 지금 이제 한글날이 다시 국경일이 됐죠. 자, 그래서 그 음성과 의미가 결합을 할 때 필연적인 결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라마다 말마다 다 다르게 결합을 해버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사랑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love라고 발음을 하고 똑같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amour라고 발음을 하고 다음에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은 라고 발음을 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독일 사람들은 리베라고 발음을 하고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와 아이니 아이라고 발음을 일본도 아이예요. 또 희한하게 이렇게 서로 뜻은 같지만 말소리가 다 다르게 분화를 하는 그런 성질을 뭐라고 한다? 자의성이라고 그러고 왜 자의성이 답이 많이 되냐면 그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제 언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한국어 만들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남자를 아버지라고 발음하자라고 약속을 했어. 그 다음서부터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여자는 어머니라고 발음하자라고 약속을 했어. 그 다음서부터는 꼭 아버지라고 해야 되고 꼭 어머니라고 해야 돼.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약속을 다시 바꿉시다. 어떻게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아버지한테는 어머니라고 부르고 어머니한테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라고 약속을 하고 우리가 집으로 가서 아버지한테 어머니, 어머니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 야, 그거 행정고시하고 너 때려쳐라. 안 되겠다. 거기 가지 말고 너 3층으로 가. 거기 건물에. 3층에 정신병원이 있단다. 그렇게 돼요. 그죠? 그렇게 자의적으로 결합이 됐지만 한 번 결합이 딱 끝나고 나면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약속이 돼요. 그래서 이걸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사회성. 그러니까 이 사회성은 뭐를 전제로 생긴 거야? 자의성을 전제로 생긴 거야. 하지만 언어가 늘 안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일부러 인위적으로 변개라고 그래. 변개. 변화시키고 개 뜯어 고치다 이럴 때 개혁할 때 쓰는 개. 인위적으로 변개시킬 수는 없지만은 이 언어는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15세기 때 어여쁘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은 예쁘다 이렇게 바뀌었어. 15세기 때 어여쁘다는 불쌍하다, 가련하다 이런 말로 쓰여. 전혀 다른 단어죠. 그죠? 이렇게 말이 변하기도 한다더라. 어떻게 자연스럽게 역사에 거쳐서 그런 성질을 따릅니다. 역사성. 그러면 사회성은 불가역성이야. 바꿀 수 없는 성질 불가역성. 불가역 이만큼은 생각나는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죠. 최근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 일본 아베 총리하고 뭐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그 저 뭐 합의금 받고 이렇게 비가역적인 또는 불가역적인 무슨 조약을 했다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약을 썼는데 하여튼 간에 불가역 또는 비가역은 바꿀 수 없다라는 뜻이고 역사성은 어떤 성질? 가역성이 있는 성질, 바꿀 수 있는, 바뀌는 성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에 불가역, 가역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불가역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사회성을 의미하는 거고 가역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역사성을 의미하는 거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성도 결국엔 역사성을 전제하는 게 뭐예요? 사회성이고 사회성을 전제하는 건 뭐예요? 자의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의성이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보기에 다음 언어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보기에 문장이 하나 나왔는데 하나는 사회성에 관한 문장이 하나 나왔고 두 번째는 역사성에 관한 문장이 하나 나왔어. 그래놓고 선택지 1번 자의성, 2번 역사성, 3번 사회성, 4번 분절성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런데 가만히 보니 답은 사회성이고 역사성 두 개야, 그죠? 그럴 때 답은 두 개가 아니야. 뭘로 해야 돼? 자의성으로 해야 돼. 왜? 답은 한 개거든.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답이 뭐냐, 이게요. 그게 뭐예요? 자의성. 그래서 자의성이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절성. 분절성은 인간의 언어만이 이 자연계에서 나오는 우리 모든 소리,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 중에 인간의 언어만이 마디마디 끊겨서 소리가 난다. 마디마디 끊겨서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이 분절성과 가장 관계가 깊은 언어의 단위는 바로 음절이야, 음절. 아까 소리마디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디마디 끊어서 발음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시냇물이 이런 소리를 냅니까? 졸, 졸, 졸. 정말 소가 이렇게 웁니까? 음, 매, 음, 매. 고양이가 정말 이렇게 우나요? 야, 옹, 야, 옹. 이렇게 우는 고양이가 있다면 얘는 말을 할 수 있는 고양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말소리 이외에 자연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다 어떻게 이어져서 소리가 다 이어지죠. 이거를 연속성, 연속성 또는 비분절성이라고 그래. 근데 인간의 말만 마디마디 나뉘어져요. 분절이 돼요. 음절 단위로 발음, 아버지. 몇 번 발음해서 아, 버, 지라고 세 번 발음을 했으니까 몇 음절이야? 삼음절이야. 우리가 외국어, 특히 영어를 십몇 년씩 배우고도 영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영어를 배울 때 뭐, 무슨 개념을, 영어의 무슨 개념을 못 배워서 음절 개념을 못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말과 외국어, 다른 나라 말의 음절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학교, 영어로 뭐라 그래? school 이라고 그러는데 이 school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쳤을 때는 스쿨 짧게 해도 이 음절이에요, 그죠? 우리 음절 개념으로 본다면 길게 하면 스쿨 3음절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영어권 사람들, 즉 영어를 쓰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이 스쿨이라고 하는 단어를 몇 음절로 인식을 한다? 1음절로 인식을 해요. 1음절로. 그렇게 음절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미국 사람이 영어를 말할 때 영어를 알아들을 때 어느 나라 말로 알아들어? 한국어로 알아들어. 영어를 딱 들으면서 아 저거 2음절 아니 3음절 이런 식으로 한국어를 기준으로 영어를 분석을 해서 받아들여. 그래놓고 말을 할 때 영어로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로 해? 한국말로 영어를 해버려. 그게 콩글리시. 첫 번째 영어가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왜요? 음절 기준이 서로 다르다. 음절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어떤 수업에서 얘기했는데 뭐요? 발성이 중요한 건데 그 발성을 자꾸 까먹고 안 하니까 그건 나중에 가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분절이 바로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다음에 추상성.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꽃이라고 하는 물질이 구체적인 물질이 존재합니까? 선생님 꽃 있잖아요. 꽃. 그럼 내가 그래요. 무슨 꽃? 뭔 꽃? 자, 이 세상에 무궁화라고 하는 놈이 진짜 있습니까? 있죠, 그죠? 어디? 선생님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뭐가 무궁화인데, 근데 구체적으로 실존하냐 얘기야.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냐 하면 생각해 보자고. 꽃이 있습니까? 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야. 이러이러한 것들이 꽃에 해당한다라고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 꽃이라고 하는 놈은 없어. 무궁화도 마찬가지예요.
무궁화도 실제 없어. 우리 머릿속에 무궁화란 이런 꽃이다라고 입력이 돼 있는 거지. 자, 무궁화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폈어요. 그 중에 어떤 놈은 무궁화고 어떤 놈은 무궁화가 아닌 게 있나? 다 무궁화지,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시 대상이 있다 없다라는 말은 뭐냐? 딱 한 개만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한라산. 한라산이 지시하는 구체적인 지시 대상은 있어 없어? 있어. 그건 고유명사니까. 한라산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는 꽃이라고 하는 물건은 실제로 우리가 볼 수는 없어. 무궁화도 그렇고 진달래도 그렇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 빵도 그렇고 빵 중에서도 뭐야 프랑스 빵 뭐야 그 바게트. 바게트도 그냥 우리 머릿속에만 처음에 존재하는 거지 이 세상에 바게트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쓰는 말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실제 존재하는 것들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을 묶어서 표현을 해. 꽃, 그러면 그 꽃의 종류에 해당하는 걸 묶어서 꽃. 인간. 인간도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새카만 놈 있고, 하얀 놈 있고, 약간 누런 놈 있고. 또, 좀 인권 침해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신체 장애인들 중에 한쪽 팔을 없는 분이 있고, 한쪽 다리가 그런 분들도 우리와는 좀 정상적인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지만, 그분들도 다 사람이고 인간이잖아, 그죠? 그렇게 본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말, 이 개념은 실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개념이야. 뭘 나누기 위해서. 인간, 사자, 호랑이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그런 성질을 뭐라 그래? 추상성이라, 추상성.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는 뭐예요? 추상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모국어 화자들,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 한국말을 가지고 끊임없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잘 쓰던 장문 좀 해봐. 글 좀 써봐. 선생님, 못 써요. 그게 글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글을 유려하고 멋있게 못 쓴다는 얘기입니까? 후자죠, 그죠? 내가 잘 쓰라고 안 했거든. 쓰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한번 몇 문장이나 쓰는지 한번 써봐. 앞에 시작은 이렇게 하자. 보문, 어찌어찌 하다. 봄은 따뜻하고 계속 이어봐. 봄은 따뜻하고 졸리고 뭐하고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모국어 화자들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또한 암기하고 있지 않아도 자기 언어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더라. 따릅니다. 개방성. 창조성. 심지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더라. 따라합니다. 개방성. 창조성. 예를 들어서 용. 용이 어디 있어? 근데 용 뭐 이미지는 있죠. 그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지 실제 존재하는 이미지는 아니죠. 뭐 그런 식으로 유토피아. 유토피아 어디 있어? 몰라 나도 어딘지는. 유토피아를 한자성어로 무릉도원.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상하게요. 선생님이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렵게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물어보면 뭔가 답이 어려울 것 같아. 아니,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자, 다음에 따릅니다. 규칙성. 체계성. 이게 바로 뭐예요? 모든 언어는 문법을 갖고 있다. 문법. 문법에 의해서 규칙이 정해지고 체계가 있다. 우리가 흔히 저는 문법을 잘 몰라요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죠. 문법 모르는 거 아니다. 자, 여기 예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냉면 먹을게. 너는 냉면 먹어. 잘 표현했을까요? 못 표현했을까? 잘못 표현했죠? 나도 냉면 먹을게. 너도 짜장면 먹어. 잘못 표현했죠? 나도 짜장면 먹었으면 너도 짜장면 먹어야지. 나는 냉면 먹었으면 너는 짜장면 먹어야지.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그 문장이 맞았나 틀렸나?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문장들은 여러분들은 우리말 표현에서 우리말에 적합한 표현인지 아닌지 다 가려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틀렸는지, 그 두 문장이 왜 틀렸는지 그것을 문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을 해 못해? 그걸 못한다고. 즉, 나는 할 때 너는 보조사인데 얘가 분리, 대조의 성질을 갖고 있어. 그래서 대상이 서로 다를 때 써야 돼. 그래서 분리격 보조사라고 불러. 에이씨, 왜 이렇게 어려워. 다음에 도는 나도 할 때
보는 여도 보조사인데 얘는 양쪽이 같을 때 대상이 같을 때 공동적으로 양쪽이 같을 때 그래서 공동격 보조사라고 불러 얘를 문법 용어로는 이렇게 설명을 문법 용어를 통해서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도 어떤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았다 틀렸다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어법 문제 어법 문제 문법 용어를 몰라도 푸는 사람들이 많아. 읽어보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워. 틀린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읽어봤는데 한국 사람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어봤는데 뭔가 부자연스러워. 그건 틀린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 문법을 누가 정해? 네이티브 스피커가 정해. 즉 한국어는 한국 사람이 정하는 거고 영어는 영어를 쓰는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문법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 어렵다는 선입견부터 일단은 버려라. 학생들이 그래요. 고전 문법 이제 3개월째 배우는데 저 뒤 지금 서정이 지금 표정 봐라 지금 고전 문법 지금 내가 말만 꺼냈더니 쟤 지금 왜 들어봤거든. 그치 현대 문법도 어려운데 고전 문법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지. 근데 아무튼 간에 최대한 저는 수업을 문법을 최대한 어렵게 최대한 쉽게 할게요. 그게 그리고 문법이 외울 게 좀 있긴 있어요. 그 용어는 외워야 돼. 그런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이다. 국어를 난 그거는 나 스스로 인정 안 해. 하지만 이건 자신할 수 있어. 공시 국어 선생 중에 문법 파트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우라는 것이 적은 선생이다. 그건 나 자신 있어. 그건 자신 있어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푸는 법이 있어요. 문법 문제를 푸는 법. 첫 번째 외워서 푸는 문제가 있어. 그건 꼭 외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외우라고 하면 그냥 외워. 그게 편해. 두 번째 따져서 푸는 문제가 있어. 다음에 세 번째 의미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적어놔. 첫 번째 외워서 푸는 문제. 암기해서 푸는 문제. 이거는 암기를 해야 돼. 두 번째 뭐예요? 따져서 푸는 문제. 따져서 푸는 문제는 따져서 푸는 문제를 풀려면 뭐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세 번째 뜻으로 푸는 문제가 있어. 뜻. 문법을 푸는데 오히려 뜻으로 풀려야 잘 풀리는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문제 풀 적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요거는 외워서 푸는 문제야. 얘는 따져서 푸는 문제야. 얘는 뜻으로 푸는 문제야. 또 설명을 할 적에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넘어갑니다. 5페이지. 네,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양상에는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양상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 따라합니다. 어휘 상실. 어휘라고도 하고 또는 여기 상실은 어휘라고 해야 돼요. 상실은 어휘. 그래서 어휘 상실은 뭐냐면 예전에 쓰던 단어가 지금은 사용되지 않은 우리가 흔히 사어라고 하죠. 사어 죽은 단어. 잣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잣은 먹는 과일 잣이죠. 근데 구한말까지 근대 국어까지 잣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의 뜻을 갖고 성. 여기 무슨 산성? 상당산성 할 적에 그 성이 바로 뭐예요? 우리 고유어로 잣의 잣. 지금은 쓰지 않는 말. 온도 그렇고 즉문도 그렇고 다음에 미르 용이란 단어 용. 여러분들 은하수를 우리 고유어로 뭐라고 그래? 미리네 할 때 미리가 바로 이 미르 용. 내는 개천. 그래서 미리네 그러면 용이 사는 개천. 개천에서도 용이 나. 그래서 다음에 따릅니다. 의미 확장. 어의 확장. 확장. 어의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어의. 시험 문제 보면 의미 확장이라고도 하고 어의 확장 다 같은 말. 그래서 예전에 갖고 있었던 뜻이 지금은 훨씬 더 큰 뜻을 갖게 되는 단어들을 의미가 확장된 뜻이라고 하는데 지갑 원래 지갑은 이 지자가 종이 지자야. 다음에 갑자가 가죽을 나타내는 갑자야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종이와 지갑으로 된 것만 지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비닐로 만든 지갑도 지갑. 하여튼 돈 만들 수 있으면 다 지갑이잖아. 자 다음에 양반. 양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선시대 때는 문반과 무반을 일컬어 양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먹은 남자를 지칭할 때 양반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다음에 수작. 수작은 원래 뜻은
술잔을 주고받는다는 뜻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상하게 조금 변했지요. 다음에 다리. 원래 이 다리는 중세 국어 때까지는 유정물의 다리만.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만 다리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책상 다리도 다리, 다음에 강에 놓여 있는 다리도 다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음에 따라합니다. 의미 변화. 어의 변화. 예. 뜻이 변한 단어들. 예. 어리다. 중세 국어 때는 어리석다라는 단어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라고 변했죠. 다음에 방송. 방송이란 단어는 일제시대 때까지 석방, 감옥에서 풀려난다. 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매스콤에서 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다음에, 구실. 예. 원래 옛날에 구실아치란 말이 있어서 구실아치. 구실아치란 말이 있었는데 이 구실아치는 지방의 아주 낮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구실아치라고 불렀어요. 구급공무원.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구급공무원이 구실아치야. 근데 지금은 그것이 책임이란 뜻으로 변해 있죠. 다음에 따라합니다. 의미축소. 어의축소. 원래 가졌던 뜻보다 더 뜻이 작아진 경우를 많이 해요. 계집 또는 놈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은 중세국어 때 여자 또는 남자를 가리키는 평상적인 말이었었는데 지금은 좀 속된 말로 변해 있죠. 다음에 중생도 마찬가지로 중생. 중생이 짐승이란 단어로 변해. 중생은 한자어. 지금 우리 고유어 짐승의 어원형이 중생이에요. 중생은 숨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중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중생에서 변한 짐승은 뭐요? 동물 중에서도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을 짐승이라고 부르죠. 뭐 짐승남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좋다는 뜻이 나쁘다는 뜻이에요? 좋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 그 언어의 본질편 문제는 지난번 교재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배웠던 학생들은 한 번 더 풀어오고 안 배웠던 학생들은 풀어가시면 돼요. 쭉 넘어갑니다. 자, 언어의 기능 8페이지. 요것도 예전에는 시험 문제 가끔씩 나왔던 문제인데 최근에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배워나 봅시다. 따라합니다. 친교적 기능, 사교적 기능. 예, 요건 뭐냐면요. 의미가 없어. 그냥 친해지자고 하는 말. 밥 먹었니? 네. 속으로는 나 아침 안 먹었는데. 새벽 일찍 시골에서, 새벽 5시, 6시에 시골에서, 대부분 이제 시골 분들은 아침에 해가 뜨면 딱 나와가지고 이제 밭이나 논부터 이렇게 둘러보죠. 밭이나 논부터 둘러보려고 이제 쭉 나갔더니 한 어르신이 일찍 나와 계셔. 당연히 아침 먹을 시간이 아니야. 근데 어르신 아침 진지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도 응, 너도 먹었지? 환장해요. 둘 다 아침 먹을 시간이 아니거든. 집에서 아직 밥도 안 했어. 그런 거. 다음에 오늘같이 비가 막 와. 바람도 불어. 근데 만났는데 좋은 아침 굿모닝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 그래. 야 오늘이 무슨 굿모닝이야. 배드모닝이지. 이렇게 시비 걸어 안 걸어. 안 걸죠. 이런 기능을 친교적 기능이라고 한다고 하더라. 2번 따라합니다. 표출적 기능. 표출적 기능. 네, 이것도 의미 없이 그냥 내뱉는 말. 즉 감탄사가 주로 다 표출적 기능이에요. 감탄사. 다음에 3번 따라합니다. 표현의 기능. 표현의 기능. 이 표현의 기능이 바로 뭐예요? 의미를 표출시키는, 의미를 표현하는 기능이야. 그래서 화자의 심리 내용, 심리 내용 이 말을 두 글자 쉬운 단어로 바꾸면 생각. 참 책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놓나 몰라, 그죠? 화자의 생각, 감정이나 태도를 있는 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1번, 2번, 3번 밑에 작은 게 있죠? 이것까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이 금은 무게가 5g이다.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지금 말을 하고 있지요. 다음에 어서 출발하시지요. 이거는 뭐예요? 실은 명령, 청유문 또는 명령문이죠. 누구한테 시키는, 지금 시키는 문장. 다음에 이 책은 참 재미있다. 자기 생각이죠. 다음에 철수는 공부하지 않을까. 추측.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말을 그냥 있는 대로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표현의 기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따라합니다. 4번 감화적 기능, 지령적 기능, 환기적 기능.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명령문, 청유문에서 많이 나타나는 기능을 감화적 기능이라 해요. 감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요. 산이야, 문 좀 열어봐. 네 산은 너 어디가 이름 산이 지금 강이냐? 농담하는 줄 아니 내가?
빨리 열어봐. 그거 네 애인, 지금 여자친구가 지금 기다려. 거기 면회 왔대. 빨리 열어봐. 앉으세요. 여튼, 산이가 좀 의심을 해서 나를, 그지? 알고 있거든. 농담하는 거. 여튼 간에 잘났든 못났든 지금 감화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됐으니까 행동이 움직였죠, 그죠? 이게 뭐야? 감화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감화야. 지금 산이는 나한테 감화가 된 거예요, 그죠? 처음에 의심을 했어. 그게 감화적 기능. 그러니까 대부분의 명령문이나 청유문은 감화적 기능이다. 물론 종합반시를 다 들었겠지만 청유문과 명령문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쭈절쭈절 되는데 지금. 명령문은 청자 듣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 혼자 그 행동을 하기를 요구하는 그러한 문장을 명령문이다. 지금 내가 산이한테 쓴 문장은 명령문이에요. 그런데 청유문은 뭐예요? 말하는 사람, 화자와 다음에 청자가 같이 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문장을 청유문이라고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걸 배우기 전에는 산이야,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청유문으로 착각을 해.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걸 청유문으로 착각하는데, 아니, 그것도 어차피 산이 혼자 문을 열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완곡하게 간접적으로 말을 하더라도 행동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 청자 한 사람만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명령문. 아무리 강하게, 세게, 그 협박적으로 말을 하더라도 나랑 같이 하자고 하면은 그 뭐예요? 청유문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 시작.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옆에 문제 풀어보세요. 무슨 기능인가 이 문장들이. 넘어갑니다. 문제는 다음 주까지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10페이지 언어와 인지, 언어와 사고. 그런 거예요. 아까도 점심을 예전 배웠던 학생. 여기서 이제 그 수업을 배웠던 학생이 찾아와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그 학생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피부 색깔이 다르고 외국인이라도 이 사람이 한국말을 해.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해. 그러면 어쩐지 이질감이 없어. 그죠? 그런데 분명히 딱 만났는데 한국 사람이야. 근데 얘가 한국말을 못 해.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해. 재미교포라. 만나보면요, 어쩐지 한국 사람 모습을 띄고 있어도 이상하게 오히려 더 그게 이질감이 느껴져. 그죠? 이게 언어예요. 일본이 일제시대 때 우리 문화와 우리 정신을 개조하기 위해서 취했던 것이 바로 한국어 말살 정책. 그래서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그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가장 좋은 정책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일본을 칭찬하는 건 아니야. 아주 악랄한 방법이지. 상대 입장에서 본다면 악랄한 방법이고 그걸 하고자 하는 쪽에서 본다면 가장 좋은 정책이에요. 언어를 못 쓰게 언어를 일본어로 딱 통일시켜 놓는 순간 한국말을 안 써 한국 사람들이 그 순간 이미 한국 사람들은 일본 문화에 세뇌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세뇌를 안 시켜도 알아서 당해. 언어가 바뀌면 그만큼 언어가 우리 인간의 사고작용에 굉장히 큰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한 글자도 빼지 말고 일단 한 번씩은 읽어. 그렇다고 이 페이지를 외우라고는 안 할게. 지금 아직까지 외울 만한 거는 아까 배웠던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이런 개념 그것만 조금 알면 되고 아직까지 뭐 크게 외울 건 없어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국어의 개통과 역사 이 단어는 현대 문법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2권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단어로 다시 와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수업을 하면요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런데 2권까지 현대문법 다 끝내놓고 설명하면 읽어봐. 그지? 예. 금방 가. 여기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겠죠. 넘어갑니다. 역시 13페이지 문제는 다음번에 2권 수업 끝나고 이건 풀어오지 마라. 다음에 14쪽 국어의 특질도 2권까지 끝내놓고 마지막 수업 이것도 거기 14쪽에 보면은요, 한 가지는 요걸 하고 갑시다. 거기 보면 한자가 어원인 말,
지금은 잘 안 나와, 이 문제도. 예전에는 좀 나왔었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만 제가 그 불러드릴 테니까 따라하면서 밑줄 쳐놓고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김치. 배추. 다음에 숭늉. 다음에 총각. 원래 이 총각도 의미가 바뀐 말이에요. 총, 다 할 총자, 뿔각자, 뿔이 다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조선시대 때 남자들은 상투를 틀어서 머리에 뿔이 나지요, 그죠? 어른이 되면 이제 상투를 틀어, 장가를 가거나. 근데 그때는, 조선시대 때는 장가 간 사람이 총각이야. 근데 지금은 장가 안 간 남자를 총각이라고 그러지. 바뀌었죠, 뜻이. 다음에 술래. 예, 거기 술라라는 말이 있었는데, 술라꾼이라는 하급 부시라치가 있었어. 술라꾼. 지금의 방범대원. 하긴, 지금 방범대원도 없죠, 또. 조선시대로부터 1983년 1월 1일 0시까지 우리나라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통행금지. 1983년 1월 1일 0시를 기해서 통행금지가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1983년이면 이러면 내 나이가 확 나옵니다. 제가 대학을 입학한 내가 83학번이니까. 야, 세상에 83학번도 살고 있네. 내가 작년에 겨울에 와이프가 데이트를 나가재.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제 내가 나온 대학, 우리 와이프랑 추억 있는 그 대학에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떡볶이도 사 먹고 이렇게 있는데 대학생들이 이렇게 거기 온 거야. 그 뭐 몇 학번? 18학번 뭐 17학번 이런 애들이 이렇게 먹고 있다가 내가 무슨 과 다니냐 물어보고 하던데 몇 학번이니 그랬더니 18학번 그래. 그래서 나는 83학번인데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시체 쳐다보듯이. 저 학번도 살아있네? 이런 표정이더라고. 참. 공시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바깥에 사람이 나가는 걸 통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돌아다니다가 그 경찰관이나 또는 방범대원한테 이제 붙잡히면 일단 파출소에 송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오후 2시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오후 2시에 법원으로 송치가 돼서 거기서 직결 심판을 받고 돈이 있으면은 벌금을 내고 돈이 없으면 2, 3일간 다시 또 구치소로 넘겨져가지고 구류를 살고 그리고 나왔어요. 참. 그러다 1984년 1월 1일 0시를 기해서 일제히 전국이 그 통행금지가 해제가 돼. 그래가지고요, 대전이든 청주든 서울이든 어디든 간에 그날, 첫날, 밤 0시에 사람들이 시내 엄청나게 깔렸어. 왜? 한번 그 시간에 한번 돌아다녀 보자고. 한 2, 3일 동안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밤에. 새벽 1시, 2시 이때쯤에. 근데 가면 갈수록 재미가 없어. 자유도 해보면 별로 자유로운 게 아니야. 자, 넘어가서 벽창호. 네, 벽창호, 다음에 난장판, 다음에 잡동사니, 다음에 재미, 다음에 을시년스럽다. 네, 을시년의 어원이 을사년이야. 을사년이 어떤 해예요? 예. 네, 그래서 을사년스럽다가 을시년스럽다가 된 거예요. 내가 어제도 이 얘기 했었죠. 꼰대, 라는 말의 어원, 여기 안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수업을 안 들어가지고. 이 꼰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프랑스, 꽁테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꽁테가 프랑스어로 공작이라는 뜻이야, 공작. 구한말에 우리도 이제 고종 황제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체계가, 서양식 체계가 됐어, 정부 체계가. 그래서 양반하지 않고 이제 공작, 백작, 이렇게. 그걸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애들이 고종 황제 이름을 빌어서, 자기네들한테 협조를 하는 이완용 같은 사람들한테 공작, 백작, 후작 이런 자기를 줬어요. 그때 이제 이완용이가 공작 자기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이완용이를 일컬어, 이제 일본 사람들이 꽁테라는 발음은 못하고 일본 사람들이 꼰대라고 발음을 했대, 공작을. 그러니까 이제 이완용 꼰대 이러고 다닌 거야, 일본 사람들이. 그 말을 우리가 듣고, 아, 꼰대라는 말은 이완용이 같은 놈한테 붙여야 되는 말이구나. 그래서 친일파를 뜻할 때, 매국노를 뜻할 때 붙였던 말이 꼰대란 말이었대요. 나는 꼰대가 아니야. 난 친일파 안 할래. 물론 그 유한순 열사처럼 만약에 내가 그 고문을 받는다면 아마 고문 받기 직전에 꼰대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솔직히 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바늘로 손톱 밑을 찌르는데, 그 어떻게 7일파가 안 돼, 그죠? 그걸 이기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가 대단한 분이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거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그거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자, 다음에 한자어인 부사. 현재. 이거 보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한자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알게 모르게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불교와 관련된 한자어가 나오죠. 거기 건달. 이 건달은 불교와도 관계가 있고 도교와도 관계가 있어. 그래서 그 깍두기 아저씨들 한테 건달 그러면 그래서 뭐라고 안 해요. 깡패 하지 마. 맞아. 큰일 나요. 건달이 원래 건달은 불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도 먹고 놀 수 있는 보살님이 있어. 보살님. 그 보살이 건달이야. 도교는 신선이 12계급으로 돼 있어. 태권도 1단에서 9단까지 있지요. 12단까지 있는데 이 건달이라고 하는 신선이 12단 신선이에요. 최고의 신선. 예, 건달은 뭐야?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선. 그러니까 이 그 깍두기 아저씨들도 건달이 뭔지를 알아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건달이라고 부르면 좋아해요. 깡패라고 하면 안 돼. 깡패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야? 영어의 깽에서 온 게 깡이야. 그리고 패거리의 패. 이게 붙어가지고 우리말로 깡패가 된 거예요. 참 우리말, 우리 한국어가 놀라운 말이에요. 어느 나라 말도 한 방에 세 가지 이상의 언어를 외국어를 가지고 표현을 못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평상시에 한 방에 세 가지 외국어로 한 문장으로 세 가지 외국어를 써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그걸 또 알아들어. 핸들 이빠이 꺾어. 자, 핸들 영어 썼지요? 이빠이 일본어 썼지요? 꺾어 한국말 썼지요? 한 방에 지금 언어가 몇 개 들어가서 세 개 들어왔는데 다 표현하고 다 알아듣지요. 그죠? 참 대단한 말이야. 자, 다음에 따라합니다. 2판, 4판. 다음에 넘어갑시다. 나머지 건 저기 현대문법 끝나고 갑시다. 쭉 넘어가. 다음에 국어순화 17쪽. 자, 내가 순화가 되기 전 단어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순화시킨 단어를 읽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서 와사비. 예.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 네 번째 줄에 단돌이. 예. 다음에 땡깡. 예, 찾았죠? 그 옆에. 다음에 그 밑에 우측에 고바이. 나도 고바이라는 말 많이 써. 다음에 밑에 일본식 한자어 순화 고수부지. 예. 다음에 매점 매석 할 때 매점이에요. 뭐 사 먹는 매점이 아니에요. 매점 매석 할 때 매점 매점. 예. 다음에 뭐가 있을까?